가장 위험한 지갑으로 뽑힌 네, 양원경 씨. 네. 양원경은 어떻게 너는 실버턴도 못 가는구나. 미안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 왜 그러냐면은 네. 지금 초등학교 자녀가 두 명 있어요. 근데 최창호 박사도 최근에 사업을 하다 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나이에 아직 애가 5살, 2살밖에 안 돼요. 그러면은 우리 양홍경 씨한테는 아이 때문에 무리수를 들어서 사업할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가끔 얘기 나눠보면은 모든 전문가가 오잖아요. 양홍경 씨가 다 불러요. 그리고 한 40분씩 계속 상담을 해요. 뭐냐면은 양홍경 씨는 일할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놀고 먹을까? 어떻게 하면 좀 더 열심히 땀을 흘리기보다는 돈을 많이 벌까? 그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하시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좀 조심하라고 경고성으로 좀 이렇게 좀 점수를 낮게 드렸습니다. 네. 이 자료는 맞나 봐요? 다 주고 왔습니다. 시원하게 줬어요, 시원하게. 네, 멋지세요. 네. 양원경 씨 같은 경우 저는 조금 그래도 높은 점수를 준 게 가능성이 있고 아직 젊고 네. 또 일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러한 지갑보다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예, 조금 그 점수가 좀 떨어져서 그렇지 뭐 중상 정도죠. 지금 모임이 100개 정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엄청난 건데 만약에 지금 결혼한 상태라면 그게 안 좋은 영향 미칠 수가 있어요. 가정생활. 하지만 싱글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잘낼 수도 있고 그게 다 인적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 높은 점수를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술도 안 먹는 애가 모임이 이렇게 많아? 하여튼 그게 다 돈 버는 모임이에요. 버는 모임이죠. 저분은 앞으로도 이제 조금 이렇게 이렇게 뭐 변화가 좀 있고 굴곡이 내는 건 있을 건데 뭐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. 아, 제가 볼 때 좀 엄살 부리고 좀 재미있자고 하는 얘기인데 네. 혼자 있는 거 재미있죠. 뭐 그래서 지금 라이프 이러실 것 같고 아니요 그 우리 엄영수 씨는 그 팔자의 재기는 굉장히 유효해서 돈복은 있어도 기본적으로 일단 한나 그러니까 조습이라 그래가지고. 이 조습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고독한 그 좀 외로운 팔자예요. 그래서 그런 거고. 문희숙 선생님 격려해 줄 만한 어떤 노래 없으세요? 격려 노래가 항상 노래 못 찾아. 세워라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. 명령하세요. 양원경 씨 지원하는 네. 팬들 많이 네, 네. 있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한 2년 전에 저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. 주변에 제가 큰 재산은 없어도 빚이 없고 와이프가 있고 토끼 같은 딸들 둘이 있어서 나는 정말 부자다 그랬는데 좀 잃고 나니까 참 후회가 많이 돼요. 근데 이제 오늘 이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좀 걱정은 많이 돼요. 정말 내 나이도 이제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구나. 근데 저는 정말 지금은 무일푼이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프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부터라도 엄영 선배님이 처음 그러더라고요. 야 너는 너 올해 몇 살이야? 47이지? 나 58에 정신 차렸어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 프로그램 보면서 저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. 많은 분들한테 뭐 제가 희망의 메시지를 남긴다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노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떠들기만 할 게 아니라 정보를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진짜 오늘부터라도 좀 다짐을 해가지고 좀 정신 차리고 내가 병들고 나이 먹었을 때 나를 내가 지켜야지 다른 사람이 이제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